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모의고사 1주차 오늘 시작했는데 고생 많으셨어요. 네, 얼굴이 좀 어두우신데요. 네, 예상했어요. 여러분들이 해맑게 웃으시면 그것도 문제죠. 답안을 이제 보고 제가 첨삭을 해드릴 텐데, 제가 첨삭하면서 저도 욕을 무척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너무 속상해들 하지 마시고요. 제가 저번 시간 이제 핵심 이론 하면서 말씀드렸죠. 여러분들께, 물론 그 지금 현실에 안주하시면 발전이 없을 거예요. 내가 답안을 제대로 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자책하시는 걸로 끝나면 여러분들은 발전이 없을 거예요. 말 그대로 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뭐가 부족한지를 생각하시면서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을 삼으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들 하지 마시고요. 부족한 부분을 메꾸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께서 그냥 자책으로 끝나면 그건 이제 실패인 거고, 발전하는 걸로 승화시키시면 되는 거니까 이런 슬픈 마음이 오래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그리고 여기 학원에서 1등 하신다고 해서 그분이 합격하신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성적 나중에 다음 주에 뭐 붙어 있을 거예요. 뭐 베스트 답안. 그렇다고 해서 그 베스트가 정말 베스트는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그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그 합격생의 그 답안이 정말 합격할 만한 그 조건이 갖춰져서 합격시키는 게 아니라 320명을 저희가 뽑아야 되기 때문에 아닌 답안 중에 뭐 골라내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베스트 답안에 혹시 누군가가 되셨다고 해서 아, 내가 베스트구나라고 막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거기서 고만고만한 그 진짜 그 고만고만한 실력 중에서 좀 개중에 조금 괜찮아가지고 뽑힌 것 뿐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거기에 꼴찌 성적에 들어있다 해서 슬퍼하실 것도 없고, 1등 베스트에 됐다고 해서 우쭐해 하실 것도 없어요. 다 도토리 키재기니까. 그리고 앞에는 저도 별 차이 없어요. 여러분은 그냥 선배일 뿐이니까 열심히 그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자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1번부터 좀 많이 힘드시긴 했겠지만 최대한 그래도 기본에 충실하게 문제를 내려고 노력을 했어요. 전에는 보통 한 7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작년부터 한 6문제가 나와서 한 문제가 줄어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저도 6문제 출제를 했고요. 그리고 요즘 좀 트렌드라는 표현을 써도 됐는지 모르겠지만 약술이 보통 한 3, 4문제 출제가 되고 각 10점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 계산 문제에 거기에 또 약수를 집어넣어서 약수의 비중이 좀 높게 그렇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약수를 중요하냐, 약수를 위주로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손해사정사의 저희의 역할은 계산을 하는 게 저희의 직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를 제대로 못 풀면서 약수만 잘 쓴다고 해서 합격을 하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런 부분들도 이제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약수를 달달달달 외우실 수는 없고, 머리가 우리가 그렇게 젊은 아이들처럼 싱싱하지가 않기 때문에 약수를 또 달달달달 외울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굵게 쓰여 있는 그러한 좀 키워드 위주로 좀 보시면서 그냥 기억에 남기는 아니면 이해한다는 그런 형식으로 좀 여러분들께서 읽어가면서 좀 그렇게 해서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드시 다 토시 하나 나는 빠뜨리지 않고 못 외워요. 그러니까 그거는 시간 낭비니까 그렇게는 하시지 마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너무 좌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대신 계산 문제는 반드시 뭐 근로자 재해 계산 방법 그리고 민법상의 손해배상의 계산 방법은 반드시 터득하고 계셔야 돼요. 그거는 못하시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시고 암기를 하셔야죠. 한도도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런 거는 기억을 안 하시고 합격하실 생각을 하시면 안 돼. 그건 양심이 없는 거니까. 아셨어요? 네. 자, 1번 문제는 우리가 근로자 재해 중에서 해외 근로자 재해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문제로 만들어 봤는데, 작년에 선언 근로자 재해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근로자 재해는 반드시 한 문제는 나와요. 이제 근로자 재해는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올해도
이제 뭐 특별한 이변이 없으면 출제가 되겠죠. 해마다 나왔던 문제들인 거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거니까. 네, 아직 질문하시는 걸 보면 아직도 근로자 제에 대한 부분들이 제대로 기본적인 부분들이 정립이 안 되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이제 해당 문제를 풀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려보면 우리가 사업주가 근로자가 업무상 제의를 입었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반드시 사업주에게 가실 유무랑 상관없이 발생하는 책임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 재해보상 책임이에요. 재해보상 책임. 재해보상 책임. 재해보상 책임의 조건이 뭐예요? 업무와 인과관계만 있으면, 인과관계만 있으면 사업주의 가실이 있던 없던 반드시 사업주는 재해보상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재해보상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담보해주는 보험 상품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표적으로 어떤 보험 상품? 산재보험이 있죠. 산재보험은 어디서 관리해요? 국가에서 관리해요. 국가에서 어디에다 위탁해서? 근로복지공단에다가. 그래서 국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해서 관리를 하는데 중요한 건 산재보험이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사업체에서 다 적용이 되고 있지만 예외가 있어요. 뭐 선원근로자든지 뭐 육상근로자여도 일부 그러한 사업체는 예외로 적용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들의 근로자도 뭔가 이런 부분들 재해를 입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보험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게 어떤 보험이냐. 일반 사보험에서 판매하는 근로자 재해 보장 보험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해당되는 각각의 특별약관을 선택해서 가입을 해야 되겠죠. 그 특별약관이 뭐예요? 재해 보상 특별약관이에요. 특별약관. 재해보상 특별약관은 어떤 부분들을 담보해줘요?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 아니면 해당 업체가 선언법의 적용을 받으면 선언법의 재해보상 규정을 적용해서 담보를 해주죠. 그런데 근로기준법은 산재보험법보다 약간 부족하게 담보를 해주니까 보상을 해주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맞추기 위해서 재해보상 확장 추가 특약을 가입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생각나시죠? 이렇게 가입을 함으로써 산재보험하고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산재보험 가입 업체는 반드시 산재보험에 당연 가입이 되어 있어요. 내가 산재보험 가입 안 하고 싶다고 해서 이거를 가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산재보험 가입 업체는 당연히 산재보험을 가입하여야 하고 산재보험이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선택해서 내가 이거를 그냥 가입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문제를 봅시다. 재해보상 책임 특약과 재해보상 확장 추가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에 뭐가 가입돼 있어요? 해당 업체가. 비업무상 재해 확장 추가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어요. 비업무상 재해 확장 추가 특약은 아무나 가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만 가입을 할 수 있냐면 선언법과 해외 근로자만 가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비업무상 재해 확장 특약은 근로의 그런 좀 일반적인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비업무상 확장 특약에 대한 부분들은 업무 중 사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업무와 동일한 그러한 재해보상을 해주는 특별약관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사업 지금 가입이 되어 있는 게 사용자 배상 책임 특약이죠. 사용자 배상 책임 특약은 뭘 담보해준다? 사업주의 네, 민법상의 가실. 그래서 재해보상에 대한 업무와 인간관계에 있는 사고가 발생을 하면 사업주의 가실과 상관없이 무조건 책임이 발생을 하는데 이것과 더불어 해당 사고가
사업주의 과실로 인한 사고라면 그때는 민법상의 손해배상 책임이 더불어 발생을 하는 거고 이러한 민법상의 책임을 담보해주는 게 뭐다? 사용자 배상 책임 특별 약관이다. 그래서 사용자 배상 책임 특별 약관이 가입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사업주에게 과실이 없다면 이 특별 약관은 굳이 활용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용자 배상 책임 특별 약관에 가입이 안 돼 있다면 사업주에게 민법상의 손배 책임이 있더라도 보상할 수 있는 여기에는 상품이 없기 때문에 보상 자체가 안 돼요. 그런데 사용자 배상 책임 특약은 우리가 산재 보험이라든지 또는 이러한 재해 보상을 담보해 줄 수 있는 이런 특별 약관이 가입이 안 돼 있다면 얘만 따로 가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초적으로 이제 무조건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얘네들의 역할이 뭔지.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 해당 문제에서 우리가 근로자에게 지금 임금이 주어지고 해당 보험은 우리가 보험료를 냈을 때 보험자가 담보를 해주는데 그 보험료는 우리가 근로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평가가 되는데 자, 지금 보험료가 얼마를 가입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부분들이 실제 임금보다 미달이 돼서 지금 가입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어요? 네.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얼마예요? 실제로는 600만 원인데 보험 가입 임금이 얼마로 되어 있다? 실제 임금의 80%면 이자의 임금은 86에 48에서 480만 원으로 지금 보험회사에 지금 그자의 임금이 좀 줄어서 등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480만 원이 임금으로 신고가 되어 있으니 사고가 발생했다면 평균 임금을 600이 아닌 480만 원으로 기준이 돼서 재해 보상을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 요양보상 특례라는 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쓰여 있냐면 보험 가입 임금이 월 450만 원을 넘을 경우 요양보상 전액을 지급을 해준대요. 그러면 450만 원만 만족을 해주면 결국 요양보상에 대한 부분들은 전액 지급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부분은? 그냥 그거는 너가 덜 가입을 했으니까 거기에는 맞추는 거고 요양보상만큼은 100% 다 지급을 해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450만 원에 대한 부분들은 충족을 했죠. 충족했죠. 480만 원 가입했으니까. 그래서 요양보상은 전액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네, 우리 한번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약술은 따로 설명을 안 드릴게요. 약술은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답안을 충분히 보시고 이해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께서 그 굵게 좀 표현되어져 있는 내용을 좀 넣어서 답안을 쓰시면 거기에 점수를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채점을 할 때 점수를 좀 후하게 드리는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물론 사기를 충전해 드리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보다 저는 제가 모범 답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그 점수를 드리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건 있겠죠. 실제 기출에서는 점수를 그렇게 부여해 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채점자들이. 왜냐?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저희는 그러한 성적들을 노출하진 않아요. 실제 시험에서. 그리고 그 모든 그 네 가지 그 성적 다, 과목 네 가지를 우리가 시험을 보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다 유기적으로 다 보고 합격생을 우리가 뽑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 시험과 내년에 또 있을 시험들을 다 토탈 다 보고 어느 정도 평균 점수도 맞춰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다 있는 거죠. 올해 시험만 다 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 전체적인 그런 수험생들의 수준도 맞춰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혹 가다가 이런 분들 있어요. 내가 채점을 해서 난 대략적으로 몇 점을 어느 정도 생각을 했는데 그 점수가 빗나가서 성적이 나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본인들이 낸 점수고요.
실제적으로 채점가들이 내시는 그 점수는 그래서 만약에 수준이 어느 정도 나와줘야 되는데 그 성적들이 안 나오면 때로는 어쩔 수 없이 점수를 올려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생각을 하실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뭐가 됐던 간에 성적은 그런 굵은 구시라든지 그런 키워드 위주로 점수를 드릴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라는 얘기예요. 요점은. 자, 1-3번으로 들어가서 풀어볼 거고요. 1-2번에 대한 그 이송비는 사실 작년 선원 근로자 제외에 대한 부분들을 문제를 출제를 하면서 이송비도 딸려서 계산 문제 포함시켜서 문제가 출제가 됐기 때문에 약술에 대한 부분들이 출제가 될 확률은 그다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도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자,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 방식, 최근에 있었던 그 판결 방식을 적용을 해서 문제를 풀으라고 했고 해당 전원 합의체 판결 방식이 뭐예요? 과거에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재보상을 받고 민법상의 손해배상 책임이 그런 부분들을 보상을 받을 때에는 원래 피해자에게 가실이 있는 경우 네, 가실상계를 먼저 했었고 그리고 손익상계를 했었는데 이제 이렇게 하지 말고 먼저 공제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가실을 상계하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좀 이해를 먼저 하시고요. 자, 봅시다. 현지미 이제 요양보상 먼저 지급을 할게요. 우리가 요양보상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얘도 기출시험에 이미 출제가 됐어. 요양보상의 종류는 뭐가 있나. 우리가 용어의 차이는 조금 있지만 대략적으로 요양보상은 우리가 뭐가 있을까요? 치료비, 또 뭐 수술비, 그리고 뭐 보조급이, 그리고 인공, 뭐 팔다리, 그리고 뭐 약제비, 그리고 뭐 기타 등등의 뭐 비용이 있지만 여기 해당되는 비용이 이송비가 있어요. 이송비가 있고 자 이송비가 있는데 우리가 좀 전에 제가 이제 이송비가 출제로 약술로 나올 확률은 적기는 하지만 우리 이송비 우리가 해외 근로자가 국내로 들어올 때 뭐라고 제가 전제 조건이 뭐였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이송비 지급한다 안 한다? 원래 안 해요. 근데 여기서 이송비를 지급한대 요양보상에서. 이거는 국내에서 발생한 이송비예요. 원래 이송비는 지급해요. 원래는 지급하는데 해외에서 발생하거나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이러한 이송비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원래 이송비는 지급하는데. 그래서 요양보상 이송비도 들어가요. 근데 어떠한 경우 해외에서 이송은 되거나 아니면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거나 하는 비용 중에 지급하는 이송비는 뭐? 기동이 불가하거나 너무 다쳐서 내지는 죽어서 들어오거나 이런 거는 지급을 하죠. 그리고 국내에서 발생되는 이송비는 다 지급해요. 요양보상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요양보상 따져볼게요. 현지 및 국내 치료비가 있겠죠. 현지 및 국내 치료비. 현지 치료비는 얼마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800만 원, 그죠? 그리고 우리가 치료비가 있는데 기양치료비가 있고 향후치료비가 있어요. 근데 향후치료비가 어떤 금액이에요? 급여 말고 비급여죠. 그런데 비급여는 제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생각나세요? 네. 우리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부분들로 급여, 비급여로 따졌을 때 급여에 대한 부분들만 지급을 하고 물론 예외적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지만 거기에 코멘트로 달아놓지 않는 이상은 지급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급여인 기양치료비만 지급을 해서 얼마? 1,800만 원 보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해외에서 발생하는 이송비는 지급하지 않지만 어떠한 경우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기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했어요. 자, 그죠? 그런데 어떠한 경우에도 호송인의 비용은 지급하지 않으니까 얼마? 200만 원. 지급이 되고 토탈 요양보상으로는 얼마가 지급됐어요? 네, 2천만 원. 잘 쓰셨을 거라고 믿을게요. 네. 그리고 휴업보상. 휴업보상 30일로 보자겠죠? 20만 원에 30일. 휴업 몇 개월 했어요? 예? 몇 개월이요? 예, 6개월. 그리고 몇 퍼센트? 네, 원래 70% 지급하죠. 70% 지급하며 계산했더니 2,520만 원이 나오는데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요양보상 특례로 인해서 요양보상은 원래 평소에 지급했던 데는 100% 지급을 했지만 지금 사업주가 이 근로자의 임금의 몇 퍼센트만, 네, 80%만 신고를 했기 때문에 해당 임금의 80%만 보험회사는 보상을 하는 거죠. 그럼 처음부터 여기서 80%로 계산을 해도 되지만 나중에 우리가 사용자 배상 책임 특약에서 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는 게 가장 편리해요. 그래서 2,520만 원에서 80%를 다시 또 한 번 계산을 해줘야 돼요. 번거롭지만. 그렇게 계산하면 2,016만 원이 나와요. 이해되시죠? 왜 여기 80%를 해줄 수밖에 없는지. 그래서 실제 임금으로 가입을 했다면 2,520만 원이 보상이 되어야 하는데 80%만 가입을 했기 때문에 이 금액이 되는 거고 차액인 20%는 누구의 몫인 거예요? 결국 사업주가 자기가 지급을 피해자에게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장애를 입었으니까 장애 보상을 해줘야겠죠. 그런데 장애가 한 군데만 발생한 게 아니라 부위가 다른 곳이 두 군데예요. 9급과 11급의 장애가 존재를 하니까 우리가 9급과 11급의 장애가 존재를 하면 어떻게 조정을 하죠? 네, 9하고 11급이면 네. 자, 5급. 자,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했죠? 5하고 8 더하면 13. 그래서 13급 장애가 복수로 있으면 하나 올려주고 8급의 장애가 복수로 있으면 2개 올리고 이렇게 5급의 장애가 복수로 있으면 3개 올리고 그래서 지금 9급과 11급이면 13급 장애가 복수로 있는 경우니까 둘 중 높은 9급을 한 등급 올리면 9급이 몇 급 된다? 8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8급으로 해당 일수를 적용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8급이 며칠이에요? 8급 며칠? 495일이 되죠. 그럼 결국 20만 원에 495일 8급 일수를 적용을 해주면 금액은 9,900만 원이 되지만 이것도 동일해요. 실제 임금보다 부족하게 가입을 했으니까 이 경우에도 80%만 보상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금액이 7,920만 원이 돼요. 자, 그래서 근로자에게 지금 보험사가 재해보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1억 1,936만 원.
1억 1,936만 원을 이제 보상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이제 사업주에게 민법상의 과실이 있으니까 이제 사용장 배상 책임 특별 약관으로 보상을 하면 되는 거고. 민법상의 손해배상으로 이제 보상을 하니까 적극적, 소극적, 정신적 손해로 나눠서 3분설로 계산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적극적 손해는 뭐가 있죠? 치료비가 있겠죠. 치료비는 우리가 현지와 국내 치료비로 나누면 현지와 국내 치료비 우리가 지급받은 금액 1,800만 원을 요양보상으로 다 받았기 때문에 얘는 특별히 더 지급할 게 없어요. 그러면 제로고 요양보상으로 받지 못했던 비급여가 하나 있었어요. 비급여 치료비가 얼마예요? 네, 300이 있으니까 피해자의 가실이 40이죠. 가실을 적용하면 180만 원이 돼요. 해당 금액은 초과로 보상을 해 주어야 되는 금액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소극적 손해. 아, 이송비 아니네. 이송비. 이송비는 제일자권을 다 보상을 했고, 제일자 이송비는 다 지급을 했기 때문에 보상할 게 없지만, 호송인 비용은 지급하지 않았으니까 이 또한 지급을 해줘야 되겠죠. 호송인께 200만 원. 그러면 피해자 가실에 대한 부분들을 계산해서 얼마예요? 120. 합산하면 전체 적극적 손해는 300이 나와요. 소극적 손해, 휴업 손해, 자, 휴업 손해 보시면 이자에 현실소득 600만 원, 그리고 이번 기간에 노동력 상실률을 몇 퍼센트 적용하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100%. 그리고 호프 개수가 뭐예요? 5. 계산하면 3,000이 나오죠? 이제 손익상계를 해줘야 되는데 3,000만 원의 민법상의 손배액에서 이제 우리가 재해보상으로 받은 금액을 공제를 해줘야 되는데 동일한 성격의 금액이 지금 휴업보상이 되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재해보상으로 받은 금액은 얼마예요? 2,016만 원이기 때문에 2,016만 원을 빼줘야겠지만 해당 금액을 제가 빼주면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해당 금액을 빼주면 안 돼요. 이유인 즉슨, 자, 우리가 지금 보험회사는 한 군데에 가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여기가 갑인가요? 갑보험사죠. 갑보험사에 가입이 되어 있고, 노란 색깔도 잘 보이세요? 네, 갑보험사에 가입이 되어 있고, 지금 사업주가 보험료가 부담이 돼서 실제 임금보다 부족하게 80%만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 임금보다 80%만 부족하게 가입을 했고, 이만큼 원래는 가입해야 되는 부분들을 부족하게 이만큼 가입을 한 거죠. 그래서 실제 손해액보다 이만큼 부족하게 가입을 해서 이만큼 보상이 된 거예요. 그럼 나머지 이 부분은 누구의 책임이에요? 사업주가 본인이 여기는 책임을 져줬어야 되는 거죠. 사업주가
메꿔줬어야 되는 부분들인 거예요. 그리고 민법상에는 지금 손배액은 동일한 성질의 금액에 대한 부분들을 공제하고 지급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동일한 성질의 이 부분을 다 제외하고 여기는 동일한 성질의 부분들을 제외하고 민법상의 손배액을 여기서 보상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여기 이 부분을 못 받았으니까 여기를 다 공제하고 여기까지 민법상의 손배액으로 여기 너 못 받았지? 하면서 여기까지 메꿔버리면 여기서 덜 주고 결국 여기에서 메꿔지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결국 보험사가 손해를 보겠죠. 이해되세요? 그림으로 설명드리니까. 그래서 결국 해당 이 금액을 여기에서 공제를 하는 게 아니라 2,520만 원을 빼줘야 부족한 지금 저 부족한 금액은 그대로 사업주에 목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그 금액을 그대로 빼주면 얼마? 차익이 얼마예요? 48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여길 저 금액을 그대로 하면 사업주는 손이 1도 안 보는 거잖아요. 부담돼서 자기가 덜 가입해놓고. 그래서 480만 원의 피해자의 가시를 적용을 하면 288만 원이 이제 초과로 수업 손해로 배상할 금액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상실 수익을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이거 이제 어디로 가나? 여기는 지워도 되죠. 상실 수익은 지금 전년까지 한 번, 그리고 가동 종료까지 이제 한 번씩 더 하고, 그러면 이제 노동위원 상실률에 대한 부분들을 적용을 해줘야 되는데, 하나는 20%, 다른 부위 한 군데는 10%니까 차감 체증법에 의해서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20%가 또 사라진 부위의 10%니까, 결국 노동력 상실률은 네, 28%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정년까지는 600만 원의 노동능력 28%, 그리고 뽑기수가 뭐예요? 130. 계산하면 2억 1,840만 원. 그리고 한 번 더 계산해줘야 되겠죠. 이제는 퇴직을 했어. 그래서 가동 종료까지. 그러면 일용임금을 적용을 해줘야 되는데 며칠 적용하라는 얘기가 없어. 며칠 적용하라는 얘기는 없지만 제가 이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며칠 적용하라고 말씀드렸죠? 네, 최근 대법원 판례가 나왔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일을 많이 안 해. 율로야. 그래서 얼마 전까지는 22일을 적용을 했는데 이제는 일한 일수를 봤더니 적극적으로 이제 너가 증명하지 않으면 피해자 쪽에 증명하지 않으면 22일을 초과해서 도저히 지급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 책은 이제 거기다 제가 멘트를 달아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시라고. 그래서 최근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이제 20일을 초과해서는 대법원에서 지급을 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으니 나는 20일로 산정하겠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며칠을 적용하라는 얘기가 없다면 그럼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쓰시고 잘난체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15만 원 곱하기 20일 바쁘면 안 쓰셔도 왜 20일 적용했는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20일 곱하기 그리고 노동력 상실률 28%. 호프게스는 30 하면 2,520만 원. 합산하면 2,460만 원이 나오죠? 얘랑 동일한 색깔의 금원이 뭐예요? 장애보상이죠? 장애보상도 마찬가지예요. 받은 건 7,920만 원이지만 해당 금액을 공제하면 결국 보험료를 줄여서 부담을 자기가 이제 줄이기 위해서 사업주가 이렇게 줄여놓고 결국 민법상의 손배금에서 확대해서 받아버리는 그런
부분이 되니까 9,900만 원 실제 임금 그대로 여기서 빼버리는 거예요. 9,900만 원. 그러면 차익이 얼마? 1억 4,460만 원 나와요. 그리고 피해자의 가시를 적용해 주죠. 1-40%. 그럼 계산하면 8,676만 원이 나오고, 소극적 손해에 대한 부분들, 상실 수익으로, 상실 수익과 휴업 손해에 대한 부분들 전체 합계 금액은 8,964만 원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위자료요. 죄송해요. 갈 데가 없어서 이쪽으로 올게요. 3. 정신적 손해. 위자료 1억에 노동력 상실 몇 퍼센트예요? 28. 그리고 피해자의 가실은 40인데 40을 그대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위자료만큼은 피해자의 가실을 60%만 적용해 준다 겠죠? 1-10분의 6에 40 하면 사실이 가실이지만 마치 24%의 가실이 있는 것처럼 해서 계산했더니 2,128만 원이 나와요. 그래서 전체 금액은 2억 1,360만 원인데 왜 이게 이렇게 됐지? 1억 1,392만 원? 응? 자. 2,128만 원, 8,964만 원. 아마 1억 1,392만 원이 맞을 거예요. 합계 금액. 1억 1,392만 원에 1억 1,392만 원 합계 금액. 자기 부담금이 얼마? 1,000만 원이죠. 그래서 한도 1억이니까 한도 1억까지 보상이 가능해요. 자, 보시면 초과로 지급할 금액이 적극적 손해가 300만 원, 그리고 소극적 손해가 8,964만 원, 그리고 정신적 손해가 2,128만 원. 그래서 합계 금액이 1억 1,000 392만 원. 맞죠? 네, 1억 1,392만 원. 그 합계 그거 지워주세요. 1억 1,392만 원이고 자기부담금이 1,000만 원. 그래서 한도 1억 원을 보상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맞으신 분이 있길 바라며, 네, 비슷하게라도 맞은 분이 있길 바라며. 자, 없으세요? 보면 알겠죠. 네? 80%? 그래도 80%면 훌륭해요. 자, 이제 저 이제 3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약수를 패스한다고 해서 약수를 안 중에서 패스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그걸 해드릴 수 있는 건 없으니까. 3번 문제를, 여러분들이 그 지문에 있는 문제를 보시면, 뭐, 땡땡, 뭐, 종합병원, 김땡땡, 읽는, 지문 읽는 게 헷갈리시지 않으세요? 예. 그죠? 근데 그거를, 저도 헷갈리고, 저도 문제 만들 때 헷갈리는데, 그렇게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따라한 거예요. 저도 그냥 ABC, 갑을병정, 이게 편하거든요? 근데 왜 문제를 땡땡 종합병원, 땡땡, 김아무개 뭐 이렇게 내셔서 문제 읽는데도 저도 헷갈리는데 여러분들 익숙해지시라고 그냥 저도 그렇게 냈어요. 저도 이렇게 내고 싶어서 낸 게 아니라 저도 내다 보면 헷갈려요. 누가 김땡땡인지 김생우생우인지.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는 의료기기 배상책임보험이에요. 보시면 세모세모 종합병원에서 인공심장 수술을 받고 한 달 뒤에 심정지로
환자가 사망한 사건이죠. 자, 이제 사고 원인을 봤더니 그 의료기기 하자로 인해서 부작용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에 책임은 사실상 없어요. 뭐 의사가 의료사고를 낸 게 아니라 결국 의료기기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사고가 난 거고, 결국 보시게 되면 땡땡 의료기기의 100% 과실로 보고 여러분들께서 문제를 풀으시면 되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피해자의 전제 조건을 봤더니 해당 피해자가 무직자예요. 그럼 무직자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지급을 할 건지, 그런 부분들과, 그리고 보험회사를 딱 보니까 갑보험사와 을보험사가 있는데, 갑보험사는 의료기기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을보험사는 생산물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피보험자를 봤더니 피보험자가 동일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는 보험이 의무보험이고 하나는 임의보험이기 때문에 갑보험사에서 선보상, 을보험사에서 초과보상을 해서 풀으셨는지, 아니면 보험기관에 대한 부분들하고, 하나는 딱 보니까 배상청구기준증권이랑 손해사고기준증권이니까 아 헷갈린다 이러면서 헷갈리다가 머리를 쥐어뜯고 한 군데에서만 풀으셨는지 보면 알겠죠? 자, 자 사고를 봤더니 언제 발생했어요? 사고는 2023년 10월 10일 날 수술을 받았대요. 2023년 10월 10일 수술을 받았고, 한 달 뒤에 11월 10일 날 사망을 했어요. 그쵸? 한 달 뒤에 이제 사망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보험 가입 사항을 봅시다. 갑 보험사는 보험 기간이 23년 1월 1일부터 24년 1월 1일. 그리고 을보험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A보험사, 갑보험사, 을보험사, 보험기관은 다 동일하네요. 갑을 다, 그죠? 갑과 을 보험기관은 동일한데, 갑보험사는 보험이 배상청구기준증권이에요. 배상청구기준증권은 뭘 담보해줘요? 배상청구기준증권은 뭘 담보해줘요? 보험기간 안에 뭐가 들어와야 돼, 반드시? 네, 청구가 들어와야 되는데, 사고는 소급담보일자가 만약에 있으면 소급담보일자 이후에 발생한 사고, 만약에 소급담보일자가 없으면 보험기간 내에, 네, 보험기간 이후에 발생한 사고가 보험기간에 청구가 들어왔을 때, 그리고 지금 손해사고증권은 청구는 중요하지 않아요. 손해사고증권은 보험기간 내에, 네, 사고가 발생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보험기간은 다 동일하죠. 갑과 을이. 근데 사고, 보험기간 내에 발생, 청구, 보험기간 내에 다 들어왔기 때문에 결국 갑하고 을 다 보상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갑과 을 다 보상이 가능한데, 갑이 의무보험이고 을이 임의보험이니까 갑에서 선보상, 을에서 초과보상을 해주면 되는 거였어요. 그렇게 풀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한도가 안 나와 있으니, 한도가 안 나와 있어 여러분들이 갑보험사에서 얼마를 지급해야 되는지 또 아셔야 되겠죠. 얼마예요, 보상한도? 네, 1억 5천이에요.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의료기기에 대한 부분들이 이게 의무보험으로 정해진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도대체 의료기기는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의료기기? 네, 신체 이식되는데 신체 이식돼서 얼마 동안? 적어도 30일 이상. 그래서 30일 이상 연속적으로 유지되어야 되는 의료기기예요. 자, 한번 봅시다. 그래서 갑보험사에서 선보상을 해줘야 되니까 적극적 손해 뭐예요? 장례비 500만원 그것도 뭐 있어요? 소극적 손해죠? 소극적 손해 얼마 지급했어요? 15만원이 네, 20일 그리고 후폭의수 응? 140 그리고 생계비 공제 안 입고 다 주셨어요? 까먹으셨어요? 2억 8천 자 위자료는 1억이죠? 계산은 비교적 간단했어요. 그거 따지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그래서 금액은 3억 8,500만 원인데 이제 한도가 1억 5천이니까 그죠? 한도 1억 5천 지급을 하고 그러면 생산물에서는 초과 금액을 지급하겠죠. 네. 그러면 1억 5천의 초과 금액은 2억 3,500만 원에 한도가 얼마예요? 생산물이? 자기부담금이 1,000만 원이 있네요. 그리고 한도가 1억이고 그러면 1억 이렇게 풀으면 됐어요. 네, 계산이 어렵지는 않았지만 뭔가가 좀 복잡하게 따져야 되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좀 약간 주춤하셨을 거예요. 자, 4번 문제를 이제 봅시다. 4번 문제는 우리가 이제 공사장에서 발생한 사고고요. 영업배상 책임 보험 문제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산재로 보상을 받고 여기 영배책 이런 걸로 또 뭐 초과되는 손해를 또 보상하고 이런 부분들이 나왔죠. 문제를 이제 보시게 되면 A 주식회사로부터 이제 각각의 일부 도움을 받은 이제 회사들이 나와요. A 주식회사가 어디 어디에 도움을 줘요? 땡땡 삼각형이죠. 삼각형. 세모 건설. 아. 그리고 네모 건설. 네모 건설. 그래서 네모 건설의 근로자는 김땡땡. 그냥 김땡땡, 김씨. 그리고 세모 건설의 근로자는 박씨. 누가 다쳐요? 김씨가 다치죠? 그래서 누구의 가실로? 네, 박 씨의 과실로 김 씨가 다쳐.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근데 중요한 건 A의 주식회사의 과실이 없고, 여기 사업주의 과실도 없대요. 과실 없고, 여기 과실도 없어. 그럼 결국 only 얘네들의 과실이고, 피해자의 본인의 좀 과실도 경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피해자 측의 본인의 과실이 지금 40%라는 거죠. 책임제한 60%니까. 자, 여기까지 이 스토리는 이해되셨죠? 네, 지금 이렇게 된 사안이에요.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걸 봤더니 을보험사에서 영업배상책임 보험에 A가 발주자 미필적 했는데 뭐 과실 없으니까 얘는 패스. 을보험사는 굳이 보상 책임이 없는 거죠. 그리고 갑보험사를 봤더니 세모가 역배체 도급업자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대요. 얘만 딸랑 가입되어 있었다면 보상돼야 안 돼요.
원래 안 되는데 여기에 다행히 답은 뭔가를 줘야 되니까 일부 공사 추가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어. 걔 역할이 뭐예요? 이런 애도 다치면 해주라는 거잖아. 그죠? 그게 없었다면 얘도 안 돼. 그죠? 그런데 이렇게 일부 공사를 받았는데 얘가 이렇게 해서 얘를 다치게 했을 때 면책인데 담보해주라고 가입하는 보험이 일부 공사 특약이에요. 그래서 보상이 되는 거죠. 어디에서? A보험에서. 그런데 심플하게 A보험, 갑보험사에서 받으려고 했더니 딱 보니까 산재 신청을 한 거예요. 근로복지공단에다가. 그러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상을 받고 나서 초과 손해에 대한 부분은 갑보험사로 해서 공제 받고 해야 하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네. 자, 이제 봅시다. 이제 공단에서 보상받은 금액이 친절하게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민법상의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들을 계산을 하면서 공제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법률상 손해배상금 빨리 하고 끝내드릴게요. 자, 적극적 손해. 자, 치료비 얼마? 1,000만 원. 공단이 다 지급을 했죠? 그러면 초과 보상 없어. 소극적 손해, 투합 손해, 얼마? 이자의 임금 600만 원. 노동료 상실률 이번 기간이니까 100%. 호프개수 3. 계산하면 1,800. 그런데 공단이 얼마 지급했어요? 공단이 1,260만 원. 지급을 했으니까 이걸 제하면 540만 원 나와요. 그럼 피해자 가실 적용해줘야 되겠죠. 책임 제한 있었으니까 40% 피해자 가실로 보고 324만 원만 초과로 보상하면 돼요. 자, 그리고 상실 수익. 계약 기간까지 이제 해줘야겠죠. 얼마? 얼마? 네, 600만 원. 그러면 노동능력은 20% 사라졌어. 자, 그리고 호프개수 190. 얼마예요? 계산하면 2억 2,800. 얘로 끝이 아니라 이제 남은 가동 종료까지 한 번 더 해주셔야죠. 했는데 이 사람은 그냥 보통 인부 임금을 적용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이자에 지금 직업을 딱 봤어요. 근데 뭐라고 써있어? 네, 용적공예. 나름 이분은 전문가예요. 그러면 용적공예 일당이 얼마? 네, 20만 원. 그래서 20만 원을 적용하라는 얘기예요. 얘가 쓸데없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20만 원에 20일을 적용을 하고 그리고 20% 노동력 상실률 그대로. 그리고 호프개수 20. 계산하면 1,600만 원. 합계 금액 2억 4천, 그죠? 2억 4천 400만 원. 그리고 얼마 받았어요, 산재에서? 7,700만 원. 7,700만 원 받으면 차액 얼마? 1억 6,700. 피해자 가실 적용하죠? 1-40. 계산했더니 1억 20.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합산 금액이 휴업 손해 324. 그리고 이렇게 계산하면 아이고 이렇게 하면 헷갈리시겠다. 얘가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금액이 이게 소극적 손해 합산 금액이에요. 초과로 지급할. 자, 그리고 이제 정신적 위자료 하나 남았죠? 위자료는 1억이 기준이 되고 노동료 상실률 20% 이제 피해자 가서 적용해야 되겠죠. 1-4.
그대로 같이 적용해 주는 게 아니라 일부만 24% 계산하면 얼마? 1,520만 원이 돼요. 그러면 합계 전체 금액이 얼마예요? 1,864만 원. 1,864만 원이고 이렇게 나오고 자, 갑봉사의 한도가 2억이에요. 네. 갑봉사의 한도니까 각 보험자 보상 책임. 보상 책임. 갑 한도 자기 부담금 빼면 2억. 그럼 얘가 더 높네요. 그죠? 그래서 1억 864만 원 보상. 그죠? 이렇게 해서 보상 가능해요. 그리고 을을 네, 면책. 왜? 피보험자의 가실이 없어. 그래서 면책. 이렇게 풀으시면 됩니다. 힘드셨죠? 다음 주에는 더 어려운 문제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지만 슬퍼하지 마시고 자, 네, 일주일 동안 좀 더 성장해서 오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기 조금 더 남아있을 테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조심히 들어가세요. 애쓰셨습니다. 네.